안녕하세요. 스마트 벤처스 이현송입니다. 방금 벌칙을 받으신 것 같은 분께 저희가 아기상어 인형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뭐 아까 두나무 파트너스가 네, 한 4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7월이 되면 이제 3살이 되는 저도 스타트업 네,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핑크퐁 컴퍼니가 성장의 과정에서 왜 CVC를 설립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오신 많은 CVC 중에서 사실 핑크퐁 컴퍼니가 그 현금 잔액이나 실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여전히 스타트업이어서 제일 적어요. 그래서 핑크퐁 컴퍼니가 처음에 저도 투자한다고 할 때 아니 뭐 뽀로로도 안 하는데 무슨 핑크퐁 컴퍼니 투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네, 제가 3년 전에 김민석 대표님과 네, 핑크퐁 컴퍼니 김민석 대표님과 같이 이 CVC 설립 논의를 같이 하면서 네, 했던 많은 자료들 이런 걸 다 발췌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그냥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핑크퐁 컴퍼니는 2019년까지 이제 아주 조그맣게 하는데 저기 네, 케이거가 네, 막 연평균 뭐 66%로 막 성장할 정도로 특히 2019년은 핑크퐁 컴퍼니 때 중요한 해였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뽀로로 아이코닉스 회사의 매출을 네, 넘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코닉스가 한국에서 저희 피어 그룹 중에서는 제일 네. 컨텐츠 매출액이 높은 예, 유아동 회사여서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 핑크퐁 컴퍼니는 제가 SV 인베스먼트 재직할 때 투자하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회사예요. 그때 제가 그때 상하이 주재원이어가지고 한국 딜을 소싱만 하고 한국 팀한테 네, 그냥 토스를 했었는데 그때 투자를 했었으면 네, 여기 조인하지 않고 그 투자 수익을 잘 내서 네, 계속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핑크퐁 컴퍼니가 굉장히 이제 아기상어로 유명해지고 네, 엄청 네, 성공한 창업자라고 저도 김민석 대표님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2019년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생전에 아기상어보다 더 좋은 IP를 만들 가능성이 없어 라는 거가 되게 명확하셨어요. 생각보다 좀 시니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에 또 아기상어를 발굴을 외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되게 투철하셨고요. 우리가 또 아기상어 같은 IP를 내부적으로 만든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투자로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게 명확해서 네, 저희가 고민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CVC 설립하게 된 거는 뭐 투자, 뭐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노하우에 대한 페이포드, 뭐 그거에 대한 캐피탈 게인 이 정도가 아니고 네, 핑크퐁 컴퍼니가 계속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한 결정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기존 비즈니스, 저희가 하던 컨텐츠 비즈니스,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신규 비즈니스, 이를테면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요. 오프라인 사업 안 하고요. 에듀 쪽도 네, 아직 진출하지 못했고 이렇게 기존 고객, 저희가 원래 타깃하고 있는 유아동 고객의 신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컨텐츠 사업을 타깃에이지 높은 마켓, 이를테면 뭐, 네, 더 어키덜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저희의 프레젠스가 약한 네, 동남아는 프레젠스는 강한데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식의 신규 마켓을 가져가거나 이런 식의 성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신규 비즈니스, 신규 마켓을 같이 이뤄줄 수 있으면 저 성장이 아마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내부적인 역량으로 하자니 네, 어느 세월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부에 그냥 네, 핑크퐁 컴퍼니에 그냥 브랜드나 이런 거를 부어주면서 외부 협업을 네, 단순하게 하자니 내부 역량으로 쌓이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를 통해 지분 관계를 가지면서 주주 지위를 가져가면서 한번 이 성장을 도모해보자 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핑크퐁 컴퍼니가 직접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아? 왜 별도 비클이 있어야 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네 그냥 네, 그리고 핑크퐁 컴퍼니 자체도 스타트업으로서 네 이미 투자 유치한 주주들의 엑싯 또 저희도 책임져야 되고 상장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꼭 네 왜 CVC가 설립해야 되냐 그냥 투자를 통해서 그냥 핑크퐁 컴퍼니가 투자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희가 CVC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네, 핑크퐁의 경쟁사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뉴트럴한 지위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네, 사실 핑크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재원이 많지 않아요. 네, 설립 3년 차부터 꼬박꼬박 흑자를 내온 정말
요즘 최근에 한 3년 스타트업의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되게 착실하고 견고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왔을 때 제가 현금 저희 현금이 한 500억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잘하려면 사실은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분담해서 KPI를 주면서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의 KPI는 핑크퐁 컴퍼니 내부 투자 본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DNA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 CVC를 설립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쨌든 스타트업도 다 적자인데 적자 기업이 주렁주렁 달리면 어떻게 우리 상장도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 그래서 여러 고민하다가 스마스터디 벤처 CVC도 분리하고 그다음에 펀드도 처음에 제가 지금 체크 표시한 거는 저희가 지금 스마스터디 유니버스 펀드인데 저희는 처음에 1억짜리 창업 벤처 PF 운용사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스마스터디가 99% 소르 LP인 펀드를 운영을 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라이트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방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저희가 스트처 2에 되어 있는 포멀 VC 버전으로 가서 외부 투자 유치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컴퍼니 빌딩까지 해서 첫 번째 모델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냥 CVC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글로벌 CVC는 뭐 하고 있나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게 제가 조인하기 전에 김민석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핑크퐁 컴퍼니 경영진이랑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그 투자 재원이 저는 또 올해 10년 차 VC인데 투자 재원이 많아야 좋은 투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2019년 7월에 CVC 설립을 해서 첫 번째 펀드는 저희가 아까 99% 요즘은 이제 PF법이 바뀌어가지고 솔엘핀 PF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때 저희가 막차 타가지고 스마스터디 유니버스 펀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펀드에는 생각도 못하셨겠지만 이를테면 자율주행 회사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보였던 그 표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프레젠스가 없는 거를 고민해서 방방곡곡 가구별로 실제로 철물점 아저씨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투자를 했고 저희가 직접 기존 고객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하지 않았던 패션 사업이라든지 오프라인의 내니 보육교사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타겟이 높은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회사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스마스터디 유니버스 PF의 투자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스터디 핑크퐁 컴퍼니의 IR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이 IP 컨텐츠 회사는 흥행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분야여서 넥스트 IP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항상 챌린지를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벤처스가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단순히 지분 관계로 캐피탈 게인을 조금 얻는 정도나 아니면 저희가 지분 조금 섞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중에서 괜찮은 기업은 직접 자회사로 편입시키자라는 게 있었고 실제 마치 페스트웰 가시아가 컴퍼니 빌더 모델을 따로 창업도 하시고 페스트 벤처스가 투자도 하듯이 저희가 소싱한 기업에 대해서는 핑크퐁 컴퍼니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스마스터 벤처스가 19년 7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저렇게 네온으로 저희가 네모친 저 계열사는 스마스터 벤처스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자회사가 3개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7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저희가 투자했던 레드도 컬처하우스라는 성인 타겟 2D 애니메이션 러브데스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랑 같이 IP 공동 개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바를 만든 맹중훈 감독님이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논버벌 쇼 콘텐츠를 공동 IP로 저희가 프로젝트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 디벨롭도 하고요. 아까 자회사로 편입됐던 리드맨젠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손현재 선수를 스타트업 대표님으로 설득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오프라인 사업 말고 온라인 컨텐츠를 같이 디자인해서 글로벌로 가보자라는 데서 저희가 성장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재혼왕으로 유명한 엠스토리 어브 웹툰 회사죠. 그걸 그냥 스마스터 벤처스에서 투자 검토를 하다가 이런 회사는 스마스터디 그러니까 핑크폰 컴퍼니의 타겟 에이지 더 높은 저희가 원래 아기 상어가 외아들이나 외딸이거든요. 네. 언니 상어의 개념으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아기 상어를 보는데 이 넥스트 컨텐츠로 좀 부어줄 수 있는 IP에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저희가 웹툰 회사를 붙여서 그 다음에 FNF라는 패션 회사까지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퍼니 빌딩 JV를 설립하고 주주간 계약을 쓰고 대표이사를 누구로 앉힐지 이런 거의 역할을 스마트 벤처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얻은 그러니까 컨텐츠 컴퍼니로 스타트업으로 크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컨셉추얼한 펀드를 통해서 넥스트 네, 스타트업 생태계 넥스트를 구성하는데 조금 이바지 해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예 모태 펀드 네, 외부 펀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결성한 이 넥스트 모험 컨텐츠 펀드 같은 경우는 모태가 네, 180억을 된 펀드인데 실제로 네, 리디 같은 회사가 펀드 출자를 처음 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컨텐츠 IP 회사가 다 같이 모여서 네, 넥스트 네, 유니콘 IP를 키워보자라고 하는데 동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펀드를 유명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 사실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 심사 보고서가 LP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 LP들, 출자자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디벨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저희가 프로젝트 투자도 추가적으로 또 하는 그런 컨셉의 펀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관광 펀드, 모태 펀드 선정이 저번 주에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 무슨 이제 먹고 살려고 네, 스마트 벤처스 먹고 살려고 그냥 다 네, 뭐 지원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코비드 이후에 네, 어떤 컨텐츠가 중요해진 관광의 세대, 특히 MZ 세대들은 여행을 취미와 선호를 네, 취미와 애호를 소비하는 행위를 여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아, 그동안 일회성 지역 한정으로 네, 그냥 됐던 관광이 좀 브랜딩 경험을 쌓아서 네, 여러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과정이 뷰어를 팬덤으로 만드는 컨텐츠 산업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는 이 펀드에서 네, 이 뭐 사실은 브랜드, 스타트업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그 인지도가 확보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UA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핑크폰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펀드 이름은 저희가 베이비샥을 쓰는 또 이유가 네, 마치 네, 블루리본 이런 거 인증하듯이 맛집 인증 블루리본 이런 것처럼 베이비샥의 이름으로 브랜딩해서 관광 이제 리오프닝 수요라든지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출시한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지도를 좀 확보하게끔 노력해주자라는 네, 의미로 저희가 펀드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이따 패널 토론 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